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 노부부의 그 반점과 주름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건 도장툴이에요. 클라운 스탬프 툴인데 그거 말고요. 그것의 위에 위에 있어요. 그것의 위에 위에 부분에 보시면 총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스팟 힐링 브러쉬, 힐링 브러쉬, 패치. 그 다음에 레드 아이 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레드 아이 툴은요, 정목 현상, 눈동자가 빨갛게 되는 정목 현상이 있을 때그 부분을 클릭하면 빨간 부분이 검은색이 되면서 없어져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3개 있죠? 이거는 지금 이 노부부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있는 스팟 힐링 브러쉬, 얘는요, 커서 모양이 너무 크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니까 주름 정도의 크기를 만들어 놓고요. 커서 모양을요. 그다음에 우리가 피부과 갔을 때 레이저를 쏘면 좀 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지르면 검은색으로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마우스를 떼면요. 복원돼 있어요. 그죠? 드래그하고 마우스를 떼면 복원돼 있는데요. 이때 커서가 너무 크거나 너무 길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상한 게더 묻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쉽지만 약간 테크닉이 필요해요. 편한 대신에 해보면 오 동작이 좀 생긴다? 내가 원하는 거랑 좀 다르게 뭐 결과물이 좀 달라진다? 이런 거를 느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기 크기 저는 지금 5 했어요. 5 하고요. 드래그 할때 너무 길게 안 하고 짧게 짧게 했어요. 정확하게 주름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은요, 내가 드래그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그 내가 드래그한 바깥에 있는 부분에 있는 픽셀을 이렇게 섞어서 표현을 해줘요. 자, 그런데요, 하다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힐링 브러쉬로 또 작업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팟 힐링 브러쉬 말고요. 힐링 브러쉬로 작업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커서가 너무 크면 또 오동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커서 모양을 적절하게 여기에 맞게끔 해주고요. 에러가 뜨죠. 그죠? 에러가 뜨는 이유는 그 Alt Click to Define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소스를 정의하려면 Alt 클릭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장 툴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lt 그리고 한번 클릭하고 문질러 주시면 돼요. 여기 아까 그거보다는 에러가 적어요. 아, 그런데 얼라인에 체크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고 좀 그러네요. 그 디파인 할때그 더하기 표적 표시가 어느 부분을 향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서 마음에 안들 때에는 알트 클릭을 새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잘못 표현되고 있으면 전 얼라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얼라인에 체크를 하면 내가 맨 처음에 Alt 클릭한 곳과 맨 처음에 문지른 그 좌표를 정렬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번엔 세 번째에 있는 걸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패치라는 기능인데 이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패치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라소 툴 사용하듯이 감싸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토샵은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자, 셀렉트 영역에서 안에서부터 드래그하여 밖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밖에 있는 소스를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해보세요. 딱 놓으면
복원되죠. 드래그하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빼내면 안으로 들어가요. 드래그해서 안에서 밖으로 빼내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드래그하여 안에서 밖으로 그 문제 있는 부분을 빼내세요. 예,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하여 문제 있는 부분을 밖으로 드래그하여 빼내세요. 세개 중에 편한 거, 지금 세 가지 툴을 사용했는데, 편한 걸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예.